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형제. 아이들을 품어줄 부모 없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사형제. 사형제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1년. 산골짜기 사형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프리카 중동부 내륙에 위치한 르완다.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땅으로 불리는 르완다는 국토의 90% 이상이 해발 1,500m에 위치한 고원지대입니다. 수도 키갈리에서 서쪽에 위치한 기투와 지역. 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크고 작은 언덕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3시간을 달려 무부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마을로 들어가려면 언덕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한 집. 미르나우 이노사 이노사 그랬어. 아마쿠루 아다비만 아다비만아. 하이. 1년 전 만났던 산골짜기에 사는 사형제의 집이었습니다. 늘 배고픔에 지쳐 울먹이던 2살 막내 이노센트. 1년 만에 키도 꽤 자라고 씩씩해졌습니다. 절이 일찍 들어버린 개구쟁이 셋째 에리키. 어느새 형들처럼 듬직해진 모습입니다. 늘 막내를 돌보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웠던 둘째 하갑이 많아도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던 14살 가장 첫째 임마누엘. 1년 새 멋진 청년이 다 됐네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아이들의 집. 자신들을 지켜주는 집이 생긴 게 사형제는 가장 기쁘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폭우가 무섭게 내리치던 날 사형제를 처음 만났습니다. 얼기설기 덧댄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안. 비조차 피할 수 없는 이곳이 아이들끼리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온몸으로 고스란히 들이치는 비를 감당해야 하는 아이들. 한참을 전전긍긍하던 둘째가 무슨 생각인지 막내를 업고 집을 나섭니다. 이 비를 뚫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둘째가 찾아간 곳은 이웃 할머니 집.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알고 지낸 사이라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죠.
ubwo ndaje na komukoro ushinzwe ubuzima ubwo ni uranyereza maze kubutura. 할머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막내를 오늘 밤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막내라도 따뜻하게 자게 돼서 다행입니다. 늦은 밤, 퍼붓던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춥고 눅눅한 탓에 늦게까지 뒤척이던 아이들도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오늘도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소년 가장은 오늘도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천둥 번개가 치던 하늘이 잠잠해졌습니다. 언덕 몇 개를 넘어 학교에 가야 하는 셋째.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한시름 놓습니다. 형과 약속한 대로 냇가에 들러 세수를 하는 셋째 에리키. 철없는 개구쟁이처럼 보였지만 또래 아이들에 비해 속이 무척 깊은 아이였습니다. 예, 제가 이걸 했어. 그러나 자꾸 이걸 하지. 매일 아침 혼자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늘 미안했던 것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학교에 다녔던 형들. 엄마가 결핵으로 죽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젖먹이 어린 막내를 돌봐야 했고 첫째는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로 가야 했던 것이죠. 첫째가 도착한 곳은 산중턱, 숯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완성된 숯을 수거하는 날. 뜨거운 화기가 채 가시지 않은 흙 위에서 맨발과 맨손으로 숯을 골라내는 첫째. 언제부턴가 힘들고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숯이 뜨거워도 손과 발이 데여도 그냥 참아내고 맙니다. 힘들고 고된 현실이지만 견뎌내야만 동생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지만 동생들을 생각하며 버텨냅니다. 배가 고플 텐데 보건소에서 받은 영양 음료는 입에도 대지 않는 막내. 동생이 뭘 원하는지 둘째 학업이 많아도 압니다. 하지만 막내에게 지금 줄 수 있는 건 영양 음료뿐입니다.
그저 이렇게 형이 먹을 걸 구해오길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숙 거두는 일이 끝나고 임마누엘이 일당으로 가져갈 숯을 줍는 시간. 이 부스러기 숯이 첫째가 일한 대가입니다. 생하양가야 오바구한가 젠나고 숟가락에 뿐이나 하루라 꼬아서 막가 혹시나 큰 덩어리가 있을까 뒤져보지만 이리저리 봐도 부스러기 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거라도 얻었으니 다행입니다. 숯이 완성되기까지 보통 보름이 걸리다 보니 매일 일해도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동생들 생각에 마음은 급한데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집니다.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죠. 이 숯을 팔면 뭐라도 먹을 걸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아시겠지? 마세, 울지. 오늘도 사형제는 서로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형은 늘 괜찮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둘째도 압니다. 그래서 씩씩한 형이 늘 안쓰럽습니다.